걸으며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지난 11월 초 진해 사과농원을 찾아 경북 안동시 녹전면에 다녀왔습니다. 녹전면은 안동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고장이자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이 경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안동하면 정말 많은 여행지들이 있습니다. 하회마을을 비롯해 전통의 맥을 잇는 고장이고 도산서원이나 병산서원 등이 대표되는 유교의 고장, 또 석주 이상윤 선생의 임천각, 우당 이회영 선생의 내암마을 등 독립운동을 주도한 선각자들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녹전면은 어느 유명한 관광지 하나 품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사과의 고장으로 대표됩니다. 우리나라의 사과는 영주, 안동, 봉화, 의성 등 경상북도가 대표적인 생산지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60%가 넘는 사과가 이곳에서 납니다. 그중 안동은 영주에 이어 두 번째로 사과를 많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녹전면은 안동 최초로 사과를 재배한 지역입니다. 1916년 선교 활동을 위해 한국을 찾은 크리더스라는 선교사가 녹전교회 주변에 국광과 홍옥, 보리사과 등 100여 그루의 사과를 심은 것이 그 시초입니다. 이 내용은 녹전교회록에 남아있어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녹전면사무소 앞에 사과나무 100주년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지금은 100여 년 전 사과나무는 없지만 당시 사과나무와 아급의 나무를 접목한 나무가 후계목으로 남아있습니다. 품질이 뛰어난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교차가 큰 산지가 많고 비가 적으며 일조량이 많아야 합니다. 녹전면은 산지가 많지만 산세가 낮아 일교차는 크고 일조량이 많습니다. 특히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남쪽인 녹전면을 포함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연 강수량이 낮아 사과 산지로 적합합니다. 녹전면의 사과는 단단해 밀도가 높고 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도가 높고 새콤달콤해 맛이 제법 좋습니다. 녹전면에서는 도산서원, 군자마을, 이육사 문학관 등 안동호를 끼고 있는 관광 자원이 가깝고 봉화의 청량산도 지척입니다. 녹전면에서 사과도 맛보고 다양한 여행지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